야, 진짜 앞서 패자전 그 위에 뭐 승자전 계속해서 골든킬까지 가는 이런 접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니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저희도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저절로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막 지금 뭐 목 아, 저도 오랜만에 소리니까 목이 아프네요. 아, 오랜만에 좀 목에 자극 좀 가고 있네요. 예, 제 목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진정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럴 만큼 그 스코어가 같은 동점인 상황에서 누가 어느 쪽에서 킬이 나오느냐. 야, 이거 시스템도 진짜 뭐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다들 뭐 경쟁전을 이제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 추가 시간이나 아니면 골든킬 상황에서 뭔가 아무것도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안 나고 하얘지면서 상대의 이 체력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만약에 내가 잡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갈라진다. 야,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용해져야죠. 네. 자, 그런 경기가 패자전에서도 나왔습니다. 최종전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자, 이제 A그룹 죽음의 조에 속해 있는 에이징 커브와 강철 멘탈 이 두 팀 중에 한 팀만 8강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아예 대회를 시작했는데 이대로 그냥 순식간에 광속 탈락할 순 없어요. 방송 나왔는데 가장 길게 가고 싶죠. 사실은 그럼요. 우승을 향해서 가는 게 최대 목표라지만 오늘을 뚫는 게 더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이게 이번 최종 진출전이 더 재미가 있는 게요. 에이징 커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타라고 할 수 있는 데미지 감소를 뚫겠다. 그래서 버서커와 스트라이커를 집어넣은 조합이고요. 반대로 강철 멘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메타가 데미지 감소 메타입니다. 그래서 기공, 배마, 홀라 다 집어넣었어요. 3댐감이에요. 완전 극과극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데미지 감소, 그러니까 피해 감소 자체를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상대의 딜을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좀 지속력 싸움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대놓고 노린 게 이제 에이징 커브의 버서커의 강력한 이 높은 피해량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맞붙게 됐을 때 실제로 이 에이징 커브의 생각처럼 흘러갈지는 좀 경기 결과를 통해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 최종 진출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현재 메타에서 정말 극강으로 데미지 감소를 둘둘 두르고 나오는 조합과 그걸 데미지로 뚫어내겠다. 진짜 거의 양쪽 끝과 끝이 맞닿는 이런 네. 싸움이에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그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네. 그 마지막 매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만약에 여기서 에이징 커브가 경기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된다면 전 시즌 우승팀이 개막날 탈락할 수도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도 지금 최종전을 이제 앞두고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유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긴장도 되고 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뭐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그러면서 워낙 진짜 전장에서 계속해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최종전에서 살아남는 팀이 누가 될지 이런 거 여러분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열 로더스 언제 해요? 예, 그러면서 많이들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또 이게 그동안 이 그 시즌 1과 시즌 2에 이런 또 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PVP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PVP의 맛을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드디어 최종전 선수들 준비됐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A그룹 가장 치열한 그룹으로 선수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A그룹이에요 이러면서 우두소리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A그룹에서 살아남는 팀이 에이징 커브일지 강철 멘탈일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유준상 선수, 재앙 선수의 이런 포지션도 좋고요. 그리고 기공사로 이제 두르고 왔다라는 표현 아까 해주셨는데 네. 진짜 홀리나이트까지 함께하면서 이건 불사의 메타 아니냐 이런 느낌입니다. 배틀마스터도 함께하게 되면 이제 개입 싸움에서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과연 이걸 얼마나 데미지 딜링을 버서커에게서 버텨내느냐가 최대의 숙제가 되겠죠. 네, 내공 방출,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홀리나이트의 완벽한 서포팅까지 더해진다면 상대의 아픈 걸 훨씬 덜 아프게 맞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앞서 패자전에서는 괜찮았지만 앞서 1경기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딜링이 만약에 뽑아져 나오지 못하면 맞다가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프게 맞아서 상대를 아프게 때려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냥 덜 아프게 맞고만 있으면 결국 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강철 멘탈, 지금은 정말 강철을 둘둘 두르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런다면 전 시즌의 우승팀입니다. 이 멤버가 그대로 이번 시즌에도 합을 맞췄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 감동했어요.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전 시즌의 우승팀이 그대로 멤버를 꾸려서 나왔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똘똘 뭉쳤다. 그리고 뭔가 합도 좋아 보이잖아요. 다시 뭉쳤다는 거. 맞아요. 반대로 말하면 다른 팀들에게는 작년 이전 시즌 우승팀은 모두의 적입니다. 예, 모두 잡고 올라가면은 뭐 다른 조에서도 좋아하고 그렇긴 이제 하죠. 이 조에서도 와 위험 요소 하나 사라졌다. 네네. 그만큼 저격을 많이 받는 팀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격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전 시즌에 MVP를 받았던 버서커를 그대로 들고 나왔고 요즘 메타가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게 마지막까지 통할지 봐야겠죠. 또 보여줘야겠죠. 그쵸, 일단은 뭐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전략 전술이야 돌고 도는 건데 최근에 유행하는 전략 전술 본인들이 이제 파헤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조합을 짠 거고요. 네. 그리고 유준상 선수가 이번에는 선물증기를 섬멸파를 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딜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딜러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본인을 물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한번 바닥을 깔아주는 네, 그리고 슈퍼하머로 좀 버티겠다라는 네네. 거죠. 네, 강인함도 찍어준 모습이라서 그 버티는 데는 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특히 PVP 대결에서는 선수들이 강인함 특보를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순간적인 네. 스킬을 쓸 때 피면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자, 강철 멘탈 그런가 하면 에이징 커브 역시 변화 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에이징 커브는 그러니까 그 메타 자체를 계속 부수겠다는 도전적인 스탠스죠. 계속이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충분히 그걸 보여줬었고 승자전에서 약값게 진 거다.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감동을 좀 깨보자면은 이게 사실 그 다시 한번 이렇게 팀을 뭉친다라는 것 자체가 우승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좋은 추억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험의 도전이 중요할 겁니다. 예. 감동파괴 맞네요. 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지면 그대로 이제 다시 안 보나요? 아,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건 이제 선수들의 약간의 그 서로서로의 그 뭔가 사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 예, 예.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겼기 때문이다. 그쵸. 예, 대회에서 승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에이징 커브 강철 멘탈, 강철 멘탈과 에이징 커브의 과연 8강으로 진출할 팀이 누굴지 최종전입니다. 가보죠. 그리고 네임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다음 시즌을 기약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면요. 네. 이번에는 지난 시즌 우승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지난 시즌 우승팀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다음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맞아요. 네, 반드시 필요한 승부. 네. 강철 멘탈과 에이징 커브의 최종전입니다.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역시나 자리를 위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공. 네. 전장 자체를 넓게 쓰는 게 지금 현재 에이징커브죠? 해마? 일단 방어 선수 그래도 일단 잘 제어를 해줬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딜 안 들어가는데요. 자, 소드스톰을 한번 뿌려봤고요. 그런데 거기에 광시고 방어 선수를 너무 지금 방치했기 때문에 제로봉 선수가 이제서야 바꿔줬죠. 네. 아우 신상검 광시고에 이제 뭐 스킬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강철 멘탈 입장에서 딜 스킬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풍신초에 한번 긁어주고요. 태풍 선수가 풀어주긴 했는데 히트 선수가 오랫동안 물려있어서 꽤 많이 맞았어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피니시 스틱! 자, 심포니아 이건 약간 좀 버티기 위함이었거든요. 맞아요. 체력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빠졌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랜더스트 이후에 피니시! 걸리지 않았어요. 강인함으로 버텼고요. 네. 철멘탈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만 잘 버티면 심포니아가 빠졌기 때문에 힘 싸움에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순간적으로 위쪽에 태풍이 내용격으로 올라갔는데 자, 그런데 여기 체력들이 아슬아슬 위쪽에 살고 네, 일단은 아까 킬멘트로 일단 재앙 선수도 잡힌 모습이고요. 네.
아, 다시 나왔죠, 재앙 선수. 제로봄을 물러갑니다. 와. 근데 제로봄 선수는 지금 혼라라서 순식간에 버틸 수 있는 아, 이런 힘이 있어요. 예. 뭐 보호막도 있고 뭐 피감도 있고. 그럼요. 히트 선수는 약간 시야 밖으로 벗어나서 돌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히트 선수가 일단 체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잘고. 와. 아우, 히트 그 체력으로. 그리고 이 신랄 같은 피를 또 광호가 버텨주게 만들었죠. 네, 힐을 또 주면서 체력을 어느 정도 채워줬고요. 자, 그리고 재천각 태풍. 재앙 선수가 아까 같이 두 명을 묶을 수 있는 스킬 연계가 된다면. 아니, 지금 에이징 커브가 체력들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딜각을 귀신같이 봅니다. 예. 아직 그래서 지금 두 선수가 체력이 적다 보니까 약간 미끼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냥 체력 없다고 도망가기만 하면 진영이 붕괴가 되는데 네. 예, 스킬을 같이 반격해주면서 상대의 딜을 그러니까 체력을 빼먹다 보니까 결국에 조금씩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어요.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건 강철 메탈 상대 체력 없는 바디를 먼저 끊어냈고 스코어 또 따라갑니다. 그것도 블리나이트 선물진기를 사용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맞아요. 자, 각성기까지 썼고 태풍을 물어서 6점 만들고서 다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제로봄의 각성기를 썼기 때문에 일단은 쉴드를 받고 싸웁니다. 자, 태풍 선수 잡았고요. 열의 신장 한번 밀고 무식한 손바닥 태풍 찍었습니다. 자, 바드 광시곡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드 보여줘야죠. 레이더스 피니쉬 스트라이크 아래쪽. 히트 선수가 데미지를 못 줬습니다, 방금은. 자, 길뚜렷 하나 끊어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스코어는 역전 4-3. 네, 강철 멘탈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온 상황이고요. 재앙 선수. 재앙 밀려요. 이거 순식간이거든요. 저 풍각. 시간을 조금 더 벌 필요가 있어요. 히트가 달라붙죠? 귀신같이 달라왔어요. 제로분까지 1+1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다시 또 역전 에이징 컵가 하나 달아납니다. 누구권? 이거 버티기죠. 버티기. 이건 그래도 태풍 선수가 체력이 깎인 부분은 나름 호재긴 한데 아직 기회 있어요. 아직 기회 있는데 마지막 찬스예요. 일단 태풍 선수를 잡기에는 이동기가 좀 많거든요. 힌트 선수를 몰라요? 잡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뒤쪽에 이러면 태풍까지 같이 굴려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체력이 없어요. 절굴을 쓰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시간에 잡아 태풍까지 전부 다 잡아냅니다. 마지막 몇 초 안 남겨두고 태풍 광어 진짜 1+1으로 가져갔어요. 예, 한 번 물 때 하나의 힘이 약해지면 그대로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탱크들이 양쪽이 같이 놓이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체력 관리가 태풍 선수가 안 됐습니다. 와, 이거 사실 강철 멘탈에서도 전 시즌에 유리 멘탈 팀으로 나왔을 때 4강에서 이 상대했던 에이징 커브 선수에게 패하면서 4강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결승에 결승 무턱을 이제 좌절하게 만든 그렇죠. 예, 팀이 이제 에이징 커브였는데 막 강철 멘탈이 그 순간적인 판단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트라이커의 체력이 어느 정도 없었고 태풍 선수를 그래서 보통 좀 포커싱하기 마련인데. 타이밍에 그래서 포커싱을 태풍 선수 하는 척하다가 히트 선수에게 돌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히트 선수가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고 그 덕분에 결국에는 킬스코어를 좀 역전해낼 수가 있었죠. 야, 강철 멘탈 전 시즌 우승팀을 개막전에서 탈락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이 시작이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네. 이제 강철 멘탈은 딱 한 번 이기면 그 역사가 흔들립니다. 네. 자, 지금 데미지도 기토다 선수의 배틀마스터가 워낙 잘 쏟아 부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제로봄 선수의 홀라의 움직임.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상대 뭔가 전사처럼 워로드처럼 뭔가 움직이면서 예, 뭔가 이 서포터도 이제 해주고 율법이나 뭐 이런 스킬들을 통해서 그러고도 본인이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반 부분에 어그로를 잘 끌어줬죠. 자, 첫 번째 세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기서 심포니아 나왔었고 초반에 히트 선수가 많이 물려서 이거는 싸우기 위해서 히트 선수가 조금 더 든든해야 되기 때문에 심포니아를 빨리 쓴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게 어쨌든 그래서 초반에 이득을 에이징 컵과 챙겨간 건 맞아요. 네, 각성기 자체 효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히트 선수가 제로분 선수 잡아주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자, 분위기를 어느덧 반전시키더니 강철 멘탈이 그런 게 좋네요. 상대의 체력대로 골고루 빠진 그 적을 하나하나 끊어주면서 바로 쫓아가요, 스포를. 뭔가 딜을 하는 와중에 이번에 버서커가 계속 울려가지고 네네. 추가 콤보 형제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최고의 메인 딜러인 건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기니까 딜사이클은 안 되고 쿨은 다시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다고나 할까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기공사가 계속 상대 우리 팀원이 물리거나 할 때 계속 흡철장 깔아주고 계속 상대의 콤보를 끊는 그쵸, 이런 플레이들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광어 선수의 구도 광시곡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딜 스킬이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측하고 들어가는 광시곡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대에게 좀 도큼을 허용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제로봉 선수의 득달 같은 한타에서의 움직임 꽤 좋았습니다.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게임들의 서포터보다는 이제 딜러들에게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도 제로봄 선수는 본인의 기량을 다 뽐냅니다. 야, 이대로 선물지기 그대로 들고 가네요, 제왕 선수가. 안경 없이. 네. 뭐 이게 김부현 선수의 이 배틀 마스터만으로도 뭐 딜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섬멸파를 이제 없어도 딜이 나온다는 것을 전 세트에서 좀 알게 그러니까 증명했죠. 그리고 선물진기를 통한 상대의 뭐 이렇게 흐름 끊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까 2시 방향 쪽에서 구석에서 일어났던 교전이 두 명이 밀려고 힘을 줬는데 그 힘을 무장해제 하자마자 우리 쪽이 턴을 가져온다 라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다 재앙 선수가 만들어줬거든요. 네. 자, 이거 사실 그 홀리나이트가요 서포팅도 합니다만 데미지도 굉장히 준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에이징 커브도 역시 그대로 갑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홀리나이트가 뭐 데미지도 잘 나오고 뭐 서포팅 케어, 아군 케어도 굉장히 잘합니다만은 유일하게 약간 좀 피격 면역 스킬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정의 집행이나 아니면은 뭐 분노 같은 경우에 이제 감전을 보통 많이 찍지만 뭐 강인한 스킬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이 제로봉 선수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에이징 커브. 아, 역시 각성해야죠. 네. 각성 지켜야 돼요, 다.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네. 우승했던 팀인데. 그럼요. 역사적으로, 뭐, 물론, 이, 업셋이라는 게 되게 요즘 호평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절대 군주도 필요한 법입니다. 네. 그 절대 군주가 되려면 이 고비를 넘어야죠. 원래. 맞죠. 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영웅들에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뭐 지금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현 시즌, 전 시즌 계속해서 경쟁전에서 최상위권을 가져갔던 에이징 커브의 선수들이거든요. 자, 하지만 강철 멘탈에게 한 세트 뒤져있는 상태. 강철 멘탈은 여기서 한 세트 가져가면 8강으로 갑니다. 과연 이대로 승부가 마무리될까요? 그 나가줘야 되는 에이징 커브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은 뭐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 이제 저돌적으로 초반 부분을 이제 잘 보내거든요. 네. 이거 오히려 경찰 멘탈이 지금 세게 들어가서 시작부터 각성 싸움 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선물지기? 오! 쿨다운이 있거든요. 아, 그래도 광시곡 나왔었고요. 광시곡. 감전됐습니다. 부르르 부르르. 자, 그걸 쫓아오자 재앙이. 아, 열의 신장은 살짝 오른쪽으로. 이거 기공사는 살짝 빠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타이밍을 턴을 벌기 위해서 이 김도현 선수가 들어왔고 시포니아 돌렸어요. 서곡에 시포니아까지 딜까지 잘 들어갔거든요. 이번 턴 너무 압도적인데요. 야, 에이징 커브가 이번에 싸움을 엄청나게 잘 걸었습니다. 자,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끌긴 했어요. 네. 재앙 선수가 폭주 모드. 그래도 폭딜은 피했습니다. 근데 이거만으로도 이거는 근데 전반적으로 체력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홀라가 실드로 어떻게든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배막까지 같이 가죠. 네, 이거 이 타이밍에 지금 체력 빠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콘 선수가 기상기까지 써가면서 자, 태풍 뛰어들어왔고 자, 그래도 커! 그리고 버서커 퓨리! 와, 이번에 에이지 커브 압도적으로 초반부터 몰아붙이는데요. 네.
체력이 온전한데 3대 0이에요. 예. 저거 피니쉬 스트라이크도 맞으면 마무리 공격 체력 50% 이하일 때 피해도 세게 들어갑니다. 그쵸. 와,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각성기까지 써가면서 예,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은 잘 만들어냈어요. 네. 이렇게 절고 깔아주면 그 위에서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체력 공격. 근데 방어 끊어주기 강철 멘탈. 풀에 잘 들어갔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 히트 선수 본인 노리니까 일단 빠져주는 모습이었고, 자, 태풍 선수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모습이죠. 네. 일단 쉽게 히트 선수를 물려고 들어가진 않아요. 아까도 태풍 선수 무능 척하고 들어갔던 히트 선수가 잡혔거든요. 그렇죠. 자, 중간중간에 번개의 속삭임도 은근히 자, 신경이 쓰일 거예요. 아, 김도전. 자, 율법. 대마, 다들 복살수를 일단 잘 버티긴 했었어요. 네, 공진공으로 느리게도 만들었고요. 네. 점점 멀어지는데요, 스포차 이거. 이야, 이거를 오히려 강철 메탈이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쫓아가는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격차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각성기가 있음에도 사실 이번 도전에서는 각성기를 통해서 뭔가 본인들이 스코어를 따라갔어야 돼요. 네.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지금도 내오격 빠르게 들어가죠. 시간 대비 킬 차이가 너무 큰데요. 네. 제로붐이 돌진으로 상대를 어떻게 좀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자, 절구는 계속 깔립니다. 그래도 이대로 가지 않죠. 이 세 명이 온 곳이 있는 상태면. 근데 시간이 1분 되면 5킬? 어려워요. 이거는 결국 역전하기 위해서 폭주 상태에서 어느 정도 데미지 피해량 버프를 받으면서 성기를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가드가 회복도 시켜줬고요. 이거 그냥 뭔가 조금의 득점으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타이밍 맞춰서. 그래서 제로붐 각성기 썼고요. 그 타이밍에 세 명을 한 시간이 30초. 괜찮은데 히트까지는 끊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 근데 제어 기공 배마가 다 같이 체력이 없어요. 네. 이게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태그 매치로만 들어가도 스코어가 너무 장난감. 오히려 버서커가 윈드블레이드 그리고 랜더스 피니쉬 스트라이크. 와, 이거 히트 선수 거의 뭐 분노했다는 듯 분노한 듯이 원베이스. 아니 본인은 갔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액션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 세트까지 갑니다. 와, 너무 압도적인데요, 이번 세트는? 네. 이번 세트를 통해서 1세트 포함해서 모든 걸 보여주는 느낌이라 3세트에서의 오더가 이대로면은 그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그러게요. 에이징 커브가 약간 우리 화났어. 네네. 라는 느낌이 들죠. 그 정도로 이게 사실 그 초반 부분에 그 보여줬었던 그 상대의 스킬에 대한 이 뭐 시포니아나 이런 대응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세트, 2세트를 비교하면 그 심포 타이밍에 많은 게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쉴드도 제대로 들어가면서 네. 이미지까지 주고 턴 자체를 아예 그 빼앗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에이징 커브가 이번에는 진짜 말 그대로 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네, 쉽게 들어가고 그리고 심포니아 타이밍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최대치가 되면 이런 식으로 경기가 쉬워지니까 다음에도 이지선 달걸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심포니아 쓰고 그냥 강하게 들어가? 아니면 척만 하고 말까?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먼저 넣어줄 수 있거든요. 네. 야, 이거 홀라 입장에서는요. 홀리나이트는 이제 각성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대가 어느 타이밍에 보면 에이징 커브는 좀 공격적으로 초반에 쓰더라 라는 것에 대한 뭔가 대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데미지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아까 50만대가 최대였던 걸로 봤는데 59? 이거는 그냥 60만이라고 봐주세요. 다놀림으로 할게요. 이거 59만 7천 이렇게 읽으면 진짜 화나요. 이거는 60만이죠. 그렇죠. 이거는 히트 선수 입장에서 아니 이 정도면은 60만으로 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뒷바탕에는 광어 선수의 그런 서포팅 아궁 케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아무리 서포팅을 잘해봐도 잘해줘도 딜 못 넣으면 네. 사실 경기 쉽게 이기기 어렵잖아요. 야, 히트 전 시즌 MVP답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반대로 강철 멘탈 힌트를 얻었어야 되거든요. 결론은 버서커가 딜이 안 나오면 그게 키가 되지 않는다. 네. 결국 안 풀린다라는 거고 버서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서로 간의 각성기 스트라이커하고 버서커가
정말 네, 연계가 너무 좋았죠. 네, 투다운, 그러니까 원다운 선수들이 이제 보통 예선 경기나 뭐 보이스 이런 거 들어보면은 원다운 투다운 이런 거 다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체크가 되자마자 상대 투다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쓰는 그런 모습. 야, 그러면서 또 뒤쪽에서 바드 플레이하는 광호 선수 침착하게 케어 칼같이 해주는 모습도 나왔었고요. 지금 뭐 제로 공군수 이제 죽는 모습이 약간 되게 허무한, 네, 그냥 손을 놓은 듯한 둘러싸여서 삼각지대 안에서 죽었죠. 맞아요. 그리고 한 명이 죽으면 나머지 선수들이 좀 이렇게 그 한 선수가 합류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데 꼭 재앙이랑 그 기토대 선수 같이 퇴근을 해버리는 바람에 공백이 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휩쓸리게 되는데 그런 타이밍에 살 수도 없고 버틸 만한 이동기나 슈퍼하머 기술들이 아예 없었어요. 네. 한 세트씩 주고받았습니다. 8강 진출하는 게 야 이렇게 어렵네요. 강철 멘탈 이번에도 그대로 갑니다. 변경 없이 예. 네, 그대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죠. 강철 멘탈 사실 그래도 1세트에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 할만하거든요. 그럼요. 초반 부분에 약간 그 이 에이징 커브의 좀 강력한 공격력 앞에 좀 집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토드 선수는 풍신초래를 계속해서 쓰는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강철맨 에이징 커브도 그대로 가죠. 네, 변화 없이 가는데 조용히 지원을 잘해주고 있는 이 광어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의외로 안 깎여 나갔고 그리고 초반에 물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초반 러시에 섞어서 이 히트 선수는 도와주고 나는 살자. 이게 심포니아 초반 타이밍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에이징 커브는 초 중반에 뭔가 승부를 걸고 거기에서 벌려놓은 그 스코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코너에 몰렸을 때 이번에 뭐 광어 선수의 또 이 심포니아가 그런 타이밍에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 타이밍에 이제 제로붐 선수도 약간 각성기를 뭐 같이 써준다든지 예, 뭐 그런 이 장면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과연 2022 로얄 로더스 8강까지 진출하는 팀은 누굴까요? 진짜 이제 더 이상 경기 없습니다. 마지막 세트 에이징 커브냐 강철 멘탈이냐 에이징 커브냐. 아, 개막전부터 정말 설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트 갑니다. 선수들의 소리가 얼핏 들렸거든요. 네. 화이팅하자. 정말 최후의 전투입니다. 네. 초반에 몰아칠 에이징 커브고요. 그걸 받아쳐야 되는 강철 멘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러쉬를 올 수 있다라는 에이징 커브의 심리전 때문에 일단 지켜보면서 지키는 싸움 위주로 그리고 받아칠 준비를 하겠죠. 태풍 위로 히트 아래로. 공격적으로 일단 들어가면서 이거 스킬을 한번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히트의 한도가 빨랐어요. 2대1이 되려고 했는데 여러분 선수 기공장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서 그대로 태풍 선수가 다운된 시간이 길었습니다. 위쪽에 선물진이 깔아주고요. 자, 오히려 이번에는 각성기를 자, 먼저 썼어요. 각성 멘탈이 이번에 싸움을 먼저 걸어요. 이거 히트 잡자는 거죠? 그렇죠. 네. 풍신초래 이후에 아직 버틸만 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아직 자 그래서 자 광어 한번 밀어내고 또 한 번에 페이크 이러다가 히트 잡히면 이제 난리 납니다. 자, 그런데 피니시 스트라이크. 뒤쪽 전반적으로 체력이 빠져 있습니다. 재앙이 자 심포니아까지 심포니아로 잡자. 재앙 크기. 자 어떻게 공격은 선발파 이건 잡히네요. 이거는 오히려 그 버리자는 콜이 좀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풍내죠. 네. 예, 선발파 버렸죠. 자, 재앙을 끊는 거는 성공. 근데 이거 합류각이 아직 안 나와서 네.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재앙 선수가 불렸을 때 아예 아무 케어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버리자는 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덕분에 재료붐도 같이 버려졌어요. 그렇죠. 지금 순차적으로 한 명 한 명씩 버려지고 있죠. 네. 순정 맞으면 그 다음에 뒤에 더 딜이 들어갑니다. 모처럼 합류했으니까 여기에서 히트라도 잡자? 네, 아까 그 체력 빠졌던 히트 선수 지금 그대로거든요. 네, 대신에 근데 광호 끊기. 자, 이러면 히트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강철 멘탈의 작전이죠. 네, 체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그 히트 선수를 좀 깔끔히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런데 오히려 기토녀시 체력이 더 빠졌어요. 그래도 태풍 지금? 태풍 떴습니다. 코너 무거권 그 안에서 태풍. 이게
아, 폭발 데미지가 안 들어갔죠 이러면. 야, 이걸 광호가 마무리를 했어요. 아, 이거 광호 선수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태풍 선수를 한번 살렸잖아요. 네. 아, 이거 자, 태풍 다시 얼싸봐 마무리. 태풍 엄청 보였는데요. 방금 선불 진기가 아예 어쩌거든요. 예. 네, 이거 밸런스 지금 깨졌어요. 이거 다시 잡아야 됩니다. 아직 시간 그 1분 이상이니까요. 게다가 태풍이랑 히트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강철 멘탈 입장에서 1킬은 가져간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수순 4대3 쫓아가요. 자, 근데 이거 광호 선수까지 노리려는 거죠? 자, 이것까지 광호 선수까지 잡는다면? 체력을 최대한! 아, 일단 버텨야 되는데. 예. 광호 선수는 버틸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제로. 여기에서 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력이 좀 빠진 건 부담은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응진 위쪽에 절구 깔았습니다. 광호 선수 그대로 놔두고 싶지 않죠. 지금 체력 회복 중이라. 네. 힐 더 주면 안 돼요. 강철 메탈은. 조심히 올라왔고요. 제로범이. 네. 아오. 잡혔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율법까지 뭐 쓰면서 좀 버티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뭐 워낙 좀 스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호막을 씌워준다고 하지만 그렇죠 상대 데미지가 더 세니까요. 그렇죠. 광호 선수 진정감? 체력이 너무 많이 불어났는데요. 아까 바닥이었는데 회복으로 다 채워버려서 이게 바드가 있는 팀의 장점이죠. 그렇죠. 유지력이 장난 아닙니다. 네. 에이지 코브가 지금 본인들의 턴만 쓰고 잘 빠졌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광호 선수를 이제는 끊어줬습니다만 자 지금 타이밍에 체력이라도 많이 빼야 돼요. 자, 30초 없나요? 아래 20초. 아 이제 광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근데 나머지 체력만 버티면 15초. 이거 1세트랑 네, 비슷한 그림인데요. 아 히트. 그리고 절구 깔았어요. 그러니까 버티겠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버티겠다는 거죠. 오히려 선제를 들고 있습니다. 에이지 코브 전시전 우승팀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다. 끝납니다. 에이징 커브가 8강으로 갑니다. 네, 마지막에 뭐 트리플 킬까지 기록을 하면서 그 순간에 정말 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침착하게 이 딜 스킬을 우겨넣는 뭐 히트 선수까지 네. 에이징 커브 역시 디펜딩 챔피언답습니다. 아, 특히 이 에이징 커브의 승리에는 이 바드 광호 선수의 미친 듯한 케어 한 20초를 더 살았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에이징 커브가 예, 오늘 뭐 보여준 경기력 자체가 물론 뭐 최종전까지 이제 뭐 한 단계 고비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더 강해진 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도 일명 표현을 쫄린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전 시즌에 우승팀인데 야 우리가 여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이 선수들이 과연 안 가졌을까요? 선수들 머릿속에서도 당연히 있었을 건데 그걸 이겨냈습니다. 걸린 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은 팀인데 떨어질 뻔했다는 건 일단 안도의 한숨이고 오늘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승리를 거둔 에이징 커브 8강으로 올라가고요. 하지만 강철 멘탈의 뭐 재앙 기도리어 제로봄 선수도 정말 잘해줬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 최종전에서 1세트에서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그러니까 기존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팀을 상대로 코너까지 몰아붙이면서 이 본인들의 페이스를 한번 기회를 잡아왔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그 기회를 두 번째 세트부터 좀 아쉽게 놓치면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히트 선수는 매 세트 진짜 데미지가 와 소리 나오게 엄청나게 쏟아부었고요. 그걸 뒤에서 조용하게 케어해줬던 광호 선수에게도 박수 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알고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알아요. 히트를 막아라. 히트에게 당하지 마라. 묶이면 안 된다. 광어, 태풍 둘 중에 하나 정리하면서 팀의 밸런스를 붕괴해라. 그런 퀘스트가 있어도 네. 알고도 못 막는 겁니다. 야, 진짜 3댐강 조합이면 웬만해서 우리는 진짜 덜 아프게 맞는다였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때리니까 네. 방법이 없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버서커의 이런 뭔가 이 어마어마한 피해량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증폭하는 그런 데미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 에이징 커브의 생각대로 흘러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레드 더스트 맞고 다른 스킬 맞으면 또 더 아프게 들어가고 핀지 스트라이커도 마찬가지고 진짜 작정하고 나온 버서커 앞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구석에서 갇힌 상태였는데 그냥 이동기 생기자마자 그대로 빠지고요. 유유히 도망가서 유지력도 대박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때 그 히트 선수를 한번 물었을 때 아예 킬까지 나왔으면은 결과가 완전 달랐을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부터 일단은 강철 멘탈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직성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상대가 자꾸 싸움을 건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물어보자. 아마 이런 사연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진영 문제다. 재앙 선수가 구석에 갇혔을 때 콜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갇혔다, 잡아버리자. 네. 방금 장면도 이 강호 선수의 뭐 슈퍼플레이라고 할 수 있었던. 네. 그러니까 기도다 선수의 생각은 무구권을 쓰면 그 안에서 받는 피해가 80%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무구권을 쓰고 상대를 태풍을 잡자. 그렇죠. 이거였잖아요. 네, 하지만 뭐 체력 자체가 워낙 또 적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강호 선수도 판단을 잘했던 게 그냥 뭔가 이 방시곡이나 이런 스킬로 막자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녹여버리자라는 생각으로 각성기 그 마지막 데미지를 이제 막아냈죠. 이게 서로 간의 합이다 라는 걸 진짜 충분하게 에이징 커브가 증명을 시켰고요. 아, 이러면은 에이징 커브의 우정은 계속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그럴 수 있죠. 일단은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MVP를 어떤 선수가 받게 될지 일단 팀원 간에 약간의 이제 또 그런 신경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강호 선수가 이 정도면은 내가 받지 않을까? 네. 또는 뭐 버서커 이 히트 선수도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만하죠. 그 작년이 아니죠. 2019년도 아 히트가 받았습니다. 역시 데미지 딜량의 히트 거의 60만 딜. 그렇죠. 2019, 2020 시즌까지 연결이 됐던 그 로얄 로더스의 첫 시즌 때 그때 MVP를 바로 이 선수가 받았거든요. 아, 그 역사가 이어지네요. 네. 사실 이런 깨지는 것도 보는 재미 중에 하나긴 한데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팬분들이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뭐 제가 깨지기를 원했다는 듯한 웃음입니다. 예, 말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한 번만에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죠? 아, 그렇죠. 예, 예. 히트 선수의 어마어마한 딜 능력이 그렇죠. 예, 결국 8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큰 딜러 뒤에는 또 잘하는 서포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의미로서 강호 선수는 내가 받았다라고 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아니, 그 정도로 이번에는 어필 포인트가 컸어요. 사운드 올리기 거의 매 화면마다 계속 나온다는 거. 네. 아껴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썼다는 건데. 아, 서포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어요. 맨날 뭐요? 딜러만 주고. 이거는 뭐. 히트 선수가 뭐라도 사줄 겁니다. 원래 이럴 때 잘 나누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우정이 있는 팀은 나누게 되고 예전에 그렇죠. 우승을 했기 때문에 큰 상금을 받은 팀들은 그 수학적인 계산도 굉장히 잘해요. 그럼요. 또 수학적인 계산이 있어야 또 인간관계 오래 가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던 강철 멘탈, 재앙, 기토디엇 그리고 제로붐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에이징 커브의 8강 진출을 만들어낸 선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히트 선수겠죠? 네! 히트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9 시즌에 저하고 우승 인터뷰 그때도 MVP 인터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주 새록새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이렇게 승리 인터뷰를 하게 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승자전에서 패하고 내려왔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좀 일단 첫 번째로 화가 많이 났고요. 네. 화가 많이 났고. 왜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어요? 저희가 가장 조심하자는 부분을 조심을 못해서 좀 그 부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을 해가지고 앉을 걸 졌다는 생각에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어떤 부분을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쉽게 이기고 가자였었는데 네. 저희가 엄청 공격적인 스타일의 조합이고 성향이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하다가 제풀에 넘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2라운드에 그 승자조에서 1경기 3경기 다 이겼다고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방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근데 최종전까지 왔는데 첫 번째 세트를 졌잖아요. 네네. 네, 그때는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아마 승자조에서 패배한 여파였던 것 같아요. 이제 팀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긴장을 좀 했던 상황이고 평소 실력대로 좀 안 나와서 좀 끝나자마자 솔직히 좀 다그쳤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좀 다시 멘탈 잡고 원래 스타일대로 돌아가자 해서 이 경기부터 좀 반전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모든 팀들이 데미지 감소 조합들을 많이 꺼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자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은 딜을 넣겠다라고 지금 에이징 커브가 아예 공격적인 조합을 들고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타일을 고수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을 띠고 있고 저희 팀들도 그거랑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다른 클래스도 준비하고 있는데 다 공격적인 성향의 스타일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러게요. 아마 결승까지 간다면 그대로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합으로. 아이고. 예. 저도 이제 번외 질문으로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또 이 마지막 경기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서 이제 또 POG를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바드 분들이 광호 선수가 그래도 받을만 하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약간 좀 버섯거를 대변해서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네. MVP를 받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엔 바드를 줘야 될 것 같다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는 게 맞다입니까? 저희 MVP는 비록 형식적으로 제가 받았지만 네. 이게 저희 인터뷰 때도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은데 팀원들이 밥을 너무 잘 차려줬어요. 밥을 잘 차려줘서 제가 잘 먹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드도 당연히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밥을 잘 차려줬으니까 밥값은 혹시 내시는지? 아, 당연히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가야죠. 아야야, 아니, 아니, 아 8강 진출했는데 소고기면 우승하고는 뭘 먹나요? 알겠습니다. 자, 히트 선수 어렵지만 8강 진출한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히트 선수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이 선수가 워낙 말을 잘하거든요. 그렇죠. 아우 인터뷰가 편해요. 네, 지금도 채팅창도 이제 약간의 바드 분들이 말 잘해라 힐 안 준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지금 히트 선수의 인터뷰를 듣고서 많이 이제 온화가 되셨어요. 일단 오늘은 PVP 할 때 버서커 픽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보죠. 에이징 커브 그리고 승자전에서 무엇보다 이 에이징 커브 전 시즌의 우승팀을 실버 퐁태훈이 꺾고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저는 이 쉼내 선수가 워로드를 통해서 뭔가 벽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그 전장에서 뭔가 이 상대의 적군들을 막아내는 그런 벽처럼 느껴졌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실버 퐁태훈의 앞으로의 행보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어려웠습니다만 에이징 커브 결국 8강 진출 티켓을 따냈는데 이 팀이 또 본인들이 더 각성해서 환한 그 실력을 어디까지 연결시켜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A그룹에서는 실버 퐁태훈과 에이징 커브가 8강에 올라갔고요. 내일 바로 경기 펼쳐집니다. 내일 럼블러 팡팡걸스 휘두르기 그리고 디노 아니고 다이노로 네.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특히 B그룹에서는 휘두르기 팀이 많은 팀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무서운 팀으로 거론이 돼요. 견제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올라간 선수들도 이 B조 경기를 볼 것이고 B조에서도 휘두르기 대 다이노 팀의 경기를 두 럼블러 팡팡걸스가 지켜보면서 다음 경기 생각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연계 화가 났어도 다시 멘탈을 차렸던 에이징 커브 마지막에 좋은 결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내일은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내일도 낮 2시부터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꼭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꽤나 오랜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네네. 오랜만에 또 중계석에 앉았고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온 로열 로더스라서 나름 좀 준비하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주초에 막 제가 막 아플 정도로 정말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중계를 했는데 결국 중계석에 앉으니까 모든 게 다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아, 그렇죠. 이게 확실히 천직이라고 하잖아요. 막 해설자도 그렇고 캐스터도 그렇고 말하는 네. 게 되게 재밌고 무대에 있으면은 같이 그 에너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로열로더스 오늘 막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떤 경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호흡을 맞추는 게 첫날이에요. 저희 특히 이제 뭐 정서 해설하고는 전에 다른 중계를 했었지만 박정민 해설하고는 또 처음 중계를 하는 거라 네. 아마 처음 호흡이었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죠. 아, 예. 뭐 오히려 제가 이제 선배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제가 뭐 바드라고 친다면 많은 서포팅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충분히 하셨어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앞으로도 화이팅. 아,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을 했으니까요. 당분간 계속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낮 2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펼쳐진 로열 로더스입니다. 많이 기대하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